안녕하십니까.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.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사건, 고소사건 그리고 그 두 사건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성격과 그 개념들을 좀 살펴봤고요. 오늘은 그런 기구와 그런 분들로 이어져 나가는 임금사건의 처리 과정부터 좀 하나씩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임금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 내지는 특성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, 뭐 임금사건이라는 것은 당장 일하고 나왔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, 퇴직금을 못 받았다,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금품 관련된 것들을 퇴직 후에 14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이 지나도록 내 통장이 입금이 안 되더라. 이럴 때 근로자들이 진정이나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임금체불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임금체불사건에 있어서는 몇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.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,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에 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이겠고 사용자들은 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 거죠.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, 주로 내한테 줄 돈만 줘, 나한테 손해가 없이 최대한의 이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체불된 임금이라도 먼저 줘. 이런 경우가 다반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받는 게 참 두렵죠, 누구나 다. 일단 기분 나쁘고요. 뭐 구속까지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덕업주 아니면 잘 구속까지는 안 시키는데, 최근에는 이제 상습범이라거나 액수가 크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구속까지도 많이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,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그래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없어 못 주지만 시간만 준다면 나눠서라도 줄게, 벌어서라도 줄게, 민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이 부분인 거죠. 근로자들은 손해가 없게 내가 받을 돈 다 받았으면 하는 그 욕구사항이 첫 번째고, 반대로 사용자는 그 사람 처벌하면 뭐 하겠습니까? 처벌이 안 되게 하면서 민사적인 부분으로 줄 돈은 내가 다 줄게, 이런 정도의 기능들이 완료가 되면 둘 다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.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전략 전술을 우리가 꾸미는 것이 좀 좋겠다. 뭐 거창하게 뭐 전략이라는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, 어찌됐든 우리 노동법에서는요,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적절한 하나의 칼, 이게 좀 칼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. 칼입니다. 칼. 요거는 칼에 대응하는 방어 무기, 방패입니다. 방패. 노동법에서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는 칼이라고 하는 공격적인 수단을 부여한 반면에, 반대로 사용자들에게는 또 이 사람들 감방에 가면 어떡하겠어요. 가족도 가족이지만 나머지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장이 돌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서 일감을 소화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급여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.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감방 가는 대신에 근로자들의 급여를 다 청산할 수 있게끔만 유도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.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, 공격적 무기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겁니다. 우리가 배웠었던 진정사건이라든지 고소사건을 통해서 노동부에다가 진정이나 고소를 하게 되면 바로 사용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. 행정형벌이 뭐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략 10에서 20% 사이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. 그러니까 적게는 예를 들어 30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 정도까지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, 그것이 뭐 10명, 20명이라고 하거나 상습범이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
반대로 사용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협박적 무기가 있는 대신에 사용자들에게는 야 가장 많은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노동부 사건의 80% 이상이 임금체불 사건이거든요. 바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걸 도입해서 사용자들에게 방패적인 무기를 하나 더 준 겁니다. 방어 무기를 준 거죠. 그래서 일단 체불들 임금만 다 청산해라. 그래서 근로자하고 합의만 된다면 처벌은 면해주겠다.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. 합의가 전제가 된다면 처벌은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방패를 줬다는 거죠.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 사용자한테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는 것 같고요. 사용자는 반대로 야, 한 번만 봐줘. 내가 뭐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. 그래서 합의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방패를 줬다 하는 겁니다.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근로자들은 늦게 주게 됐을 때 형사처벌 그래 원치 않는다. 하지만 나한테 손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?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는 어떡할 건데? 이자는 법정이자가 현재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정이자로는 현재 6%가 돼 있고요. 소송을 제기했을 때 12%인데 그거보다도 화끈하게 연 20%를 부과할 정도의 지연이자를 통해서 너의 손에 업계해 줄게. 사용자 너 역시 14일이 지난 15일부터는 지연이자 20%가 불어나니까 알아서 빨리빨리 갚어. 이런 협박적인 무기를 하나 더 준 겁니다. 그럼에도 돈이 없을 땐 어떡하겠어요? 돈이 없을 땐.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사용자에게 하나 방패를 줬는데 야, 너 정말 그렇게 돈이 없냐? 그러면 국가가 일시 빌려줄게. 그래서 이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용자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최단금 제도도 있고요. 내지는 융자제도도 있습니다. 융자제도. 못 갚은 돈도 일정한 범준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돈을 국가가 사용자한테 빌려주고 직접 근로자한테 돈을 주어서 사용자가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다가 임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식. 뭐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공격과 방어, 공격과 방패의 어떤 그 균형적인 시각을 노동법이 현재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? 근로자들은 내게 주어진 칼을 잘 적절하게 써야 되겠죠? 그러려다 보니까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형사처벌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또 14일이 지나서 석 달 내지는 1년 정도로 지연이 됐다고 한다면 지연이자 내놔 20%. 이런 걸 통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돈이 없어 못 갚는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소액체당금 제도는 이런저런 요건을 대폭적으로 간소화해서 연 1,000만 원 범주 이내에서 즉 퇴직금은 700만 원, 임금 700만 원 각각 1,400이지만 툭 잘라서 1,000만 원 합계 1,000만 원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. 정말 좋은 나라가 됐죠. 우리 대한민국이. 이렇게 회사가 돈 못 주는 것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청산하게 만들었고요. 반대로 회사는 처벌은 면해줄게. 그 대신 근로자들에게 최단금 받는데 협조해 준다든지 등등의 걔들 마음이나 다치지 않게 잘 좀 합의해봐. 합의만 된다면 처벌은 면해줄게.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고 너 돈이 없어? 오케이. 그렇다면 국가가 최단금 제도로 대신 줄게.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. 그런데도 역시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요. 간혹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법인인 사용자는 법인을 갖다가 형해화시킨다거나 또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법원 단계, 강제집행 단계까지 끝까지 가면서 시간을 10개월, 1년, 1년 반씩 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아주 좀 그러다 걸리는 경우 좀 깜빡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들까지도 지연작전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이런 경우일 때 근로자들은 그럼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될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. 그때는 뭐 처벌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압류, 가처분 정도의 조치도 취해야 될 겁니다. 이때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노무사나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합의,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합의라고 하는 합의권,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
사용자를 예, 들었다 놨다 예,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.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 제도를 잘 근로자들은 활용하시고 반대로 사용자도 이 합의를 잘 끌어내서 예, 처벌은 면하면서도 임금 체불,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는 예, 그런 기교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. 이상 임금 체불 사건의 처리 절차를 살펴봤습니다.